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놀이터 제작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른쪽 놀이터는 저번 영상에서 만들었던 놀이터고요. 오늘은 왼쪽에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놀이터는 나사로 고정해 주기 때문에 십자 드라이버 아니면은 전동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제가 둘다 해봤는데 그냥 드라이버로 돌려도 잘 고정이 되더라고요. 먼저 바닥판의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중간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저 구멍이 오른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먼저 고리가 두개 달린 기다란 나무와 두 개의 기둥을 연결시켜 줍니다. 저 고리가 나중에 사다리와 연결될 거기 때문에 기둥과 고리는 수직이 되도록 고정시켜 주세요. 그 다음 바늘판에 고리가 왼쪽에 가도록 고정시켜 줍니다. 다음은 요 기둥과 네모난 나무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 중간 구멍에다가 끼워주시면 돼요. 다음은 놀이터의 요 부분을 만들 거예요. 구멍이 여러 개 뚫린 기다란 나무와 그네 달린 나무, 마지막으로 기둥을 준비해서 화면과 같은 모양으로 나사를 끼워줄 거예요. 맨 왼쪽에 기다란 기둥의 경우 맨 아래 구멍에는 횃대가 연결될 예정이므로 맨 아래에서 두 번째에 있는 구멍에다가 연결시켜 줄게요. 높이가 딱 맞아서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다음은 여기서 가장 길이가 긴 횃대를 맨 아래쪽에다가 연결시켜 주고 나머지 네 개의 횃대를 차례대로 구멍에 연결시켜 줄게요. 마지막으로 장난감이 달린 요 횃대를 맨 위에 꼭대기에다가 연결시켜 줍니다. 저 장난감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할지 자기 맘대로 하면 되는데 전 살짝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은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 맘대로 아무렇게나 고정시켜 주시고 나중에 돌려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네가 오른쪽이 되도록 발판에다가 고정시켜 주시고 마지막으로 고리에 사다리를 연결시켜 주면 완성입니다. 사다리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철사가 있어서 마음대로 구부리시면 돼요. 저는 구부려서 둥글게 해줬어요. 같이 온 배변판은 비닐을 뜯어서 바닥에다가 끼워주시면 됩니다. 같이 온 스텐 모이통을 기둥에다가 꼽아주시면 짜잔, 완성입니다. 아참, 근데 이게 스텐 모이통이어서 연마제를 다 닦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 만든 놀이터를 애들한테 놀아보라고 한번 줘봤습니다. 모이통에다가 애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넣어주고요. 작은 네모 평상에도 간식을 올려줬어요. 물방비는 꼭대기가 마음에 드나 보네요. 애들이 놀고 있는 거를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